충성. 안녕하세요. 군대스리가 TV의 김군입니다. 오늘은 부대 지휘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나라 많은 그 장군들 중에 참 군인의 표본이자 진정한 지휘관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제5공화국이 시작되기 전 장태환 장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육군 보병 장교로 그 많은 장군들을 제가 뵀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모셨던 분들 중에 그 부하의 어떤 그 민간인 쿠데타 사고를 용서한 사단장님의 일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오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태환 장군은 제5공화국이 시작되기 전에 당시 신군부 세력이었던 전두환과 그 잔당 하나회를 상대로 쿠데타를 홀로 막으려 했던 지금의 수도방위 사령관이 되겠는데요. 당시 쿠데타로 해서 이제 정권을 잡으려 했던 정치 군인들과 목숨을 걸고 그 세력들과 맞서게 됐고요. 또 자기 부하에게는 또 따스했던 장태환 장군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참 군인이자 진정한 지휘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2014년도에 사단 직할 대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에 있었던 사건 사고가 되겠는데요. 당시만 해도 영내에 있는 독신자 장교 같은 경우는 B학교에 숙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사관 숙소는 B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독신자들은 22시 점호 전에 숙소에 이상 없이 이체하고 있다는 것을 당직개통으로 보고하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당일 사건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고 또 읍내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부대를 복귀하려고 했던 같은 사단에 근무했던 부사관 1명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날이 날인 만큼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또 많았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마침 또 부사관에 이제 순서가 돼서 택시를 탑승하려고 하는 찰나에 부사관 뒤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20대 중반의 민간인 남성 2명이 순간 그 부사관의 그 순서를 가로챘고 또 탑승하려는 부사관을 밀치면서 택시에 먼저 탑승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부사관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따지게 됐고 또그 남성분들은 이제 부사관에게 군발의 새끼가 어디서 나대느냐고 하면서 다시 한번 택시에 내려서 그 부사관을 밀쳐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격분한 부사관은 남성 2명을 모두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을 신고받은 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게 됐고, 군사경찰대에 이제 부사관을 이첩을 하면서, 군사경찰은 이제 사건을 조사하게 됐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인 신분은 어떤 형사상의 사고가 나더라도 경찰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군사경찰대로 이첩이 되게 되는데요. 군사경찰대는 민간 부분과 똑같이 어떤 경찰 부분에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수사와 조사가 모두 끝나게 되면 군 법무부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겠고요. 또군 법무부에서는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단 법무참모는 지휘관인 사단장님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은 민간인 남성 2명이 먼저 택시의 순서를 가로챘고 또 몸을 밀치는 등의 사건 빌미를 제공했지만 상해를 피해자 측에서 더 많이 입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군인이 임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대군 신뢰를 저하했다는 점에서 법무참모 부서에서는 관련된 징계 조서를 꾸몄고 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침 상황회의 지휘보고 때 법무참모가 사단장님께 보고하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먼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단장님의 권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상비사단 사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어떤 동원 절차 없이 곧바로 작전에 투입되는 실병력이 2만 명이나 되는 단위 제대의 어떤 최고의 지휘관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장성분들이 있지만
지휘관의 꽃지라고 사단장님의 보직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부하들의 진급에 절대적인 영향권을 갖는 진급 추천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부하들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하 부대를 감시하고 감찰할 수 있는 감찰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결정권도 이제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최고의 그 야전 부대의 지휘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침에 이제 법무참모로부터 지휘 보고를 받은 당시 사단장님께서는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무참모 당신이 그 상황이고 또 군발이라는 비하 발언의 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 거냐고 그렇게 이제 되물었었는데요. 또 그러면서 어떤 민간인과 다친 부분에 있어서 합의만 되면 징계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문제가 되는 소지에 대해서는 사단장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뭐 남들은 그런 부분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지휘관의 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정말 감동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휘관이면서 진정한 리더십 그리고 지휘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비슷한 사례가 2011년 3월 6일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고는 그 당시 그 강원도 양구에서 있었던 일이고 외박을 나왔던 병사 두 명이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10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진정한 어떤 사과 없이 오히려 그 가해자와 그리고 해당 부모 측에서는 군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를 하게 됐고요. 이에 동조한 어떤 지역 일부 주민들도 그리고 상권에서도 이런 군발이들은 맞아야 한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어린애들의 인생을 망치려 든다면서 어떤 군 비하의 발언을 서스럼 없이 이렇게 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양구 지역의 사단장님들은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의 어떤 병력들의 외박 통제, 그리고 휴가 출발 복귀하는 장병들에게 군 수송 차량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까지 위수 지역을 확대를 함으로써 더 이상 군인이 호구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역 주민에게 인식을 심어주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위기를 느낀 지역 상권과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를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일단락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늘 어떤 컨텐츠의 결론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장태환 장군이나 그리고 제가 같이 했던 그 일화에 대해서 말했던 그 사단장님처럼 지휘관은 불의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과 신념을 바쳐서 지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하에게는 따스한 리더십으로 지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근무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사단장님인데요. 지휘관 회의 때 어떤 영하 명령을 보시고 지휘관은 꼭 이런 마인드로 근무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충무공 이순신의 어떤 장군의 명언인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또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비록 이제 저는 어떤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솔직히 뭐 아래보다는 위를 쳐다보고 근무를 한 적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교가 되고 또 지휘관이 되실 많은 후배님들께서는 오늘 저의 어떤 영상이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일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